학교 끝나고 집 가서 놀 생각에 신난 진구. 하지만 선생님은 진구에게 내일 숙제 잊지 말고 해오라고 합니다. 이슬이도 숙제 다 할 때까지 놀지 않겠다고 하죠. 진구는 이슬이랑 놀기 위해 숙제부터 하기를 다짐하지만 숙제는커녕 책상에 엎어져 자기 바쁜 진구. 그리곤 숙제 하나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진구를 위해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이걸 몸에 붙이고 공약을 하면 어떻게든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약한 걸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못할 것 같은 일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죠. 등에 파스를 붙이곤 숙제를 다 하겠다고 선언하는 진구. 그 후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숙제를 하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지만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끝낼 때까지 화장실에 못 가는 진구는 열공하더니 다 끝내고 나서야 파스가 등에서 떨어집니다. 진구 엄마는 뱃살이 자꾸 나온다며 걱정이라고 하는데 파스를 붙이고 오늘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엄마. 그러자 엄마가 요리의 간도 못 보게 될 정도로 효과 만점입니다. 밖으로 나온 진구는 이슬이가 웬 아이를 달래는 걸 보는데 풍선이 나무에 걸려서 울고 있던 거였죠. 진구는 파스를 붙이고 풍선을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하고 파스의 힘 덕인지 나무 위로 올라가 풍선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퉁퉁이와 비실이는 파스 덕분이라는 걸 알고 도구를 뺏어가고 파스를 한 움큼 집더니 비열하게 웃는 퉁퉁이. 그리고 앞뒤로 온 몸에 파스를 붙이고 자신이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될 거라고 선언하는데요. 퉁퉁이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난데없이 동물원 사자우리에 가서 사자한테 시비 겁니다. 퉁퉁이의 괴성에 자다가 눈을 뜬 사자. 동물원 사육사가 말려보지만 파스 때문에 어림도 없고 퉁퉁이는 억지로 사자와 1대1 배틀을 하게 되죠. 사자를 상대로 이런 짓까지 합니다. 뒤늦게 달려온 도라에몽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만 공약 파스를 썼으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도라에몽. 사자에게 이기거나 혹은 죽거나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나지만 다음 화에 퉁퉁이가 나오는 걸 보면 사자와의 싸움은 이긴 것 같네요. 길거리에 세워진 외제차를 보며 감탄하는 아이들. 갑자기 들리는 고함에 아이들은 불이 나게 도망가고 진구는 차에 흠집을 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씁니다. 진구는 억울하다며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라에몽은 할 수 없다며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도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이 단팥빵을 훔쳐 먹다가도 이 장갑을 낀 채로 진구를 터치하기만 하면 진구에게 죄가 넘어가서 진구가 대신 혼나게 되죠. 근본부터 이상한 도구 주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도라에몽. 진구는 자신을 조롱하는 퉁퉁이와 비실이에게 복수하려고 하는데 막상 쫓아다니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만난 선생님이 진구에게 잔소리하는데 지나가던 강아지에게 터치하니 진구 대신에 강아지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게 됩니다. 때마침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진구. 진구가 퉁퉁이에게 터치하자 퉁퉁이가 진구 대신 공을 맞게 되는데 퉁퉁이는 진구 때문인 걸 알곤 진구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비실이에게 터치하는 진구. 그러자 진구 대신에 비실이가 퉁퉁이에게 쳐맞게 되는데 진구가 그랬다는 말에 정신을 차린 퉁퉁이. 그 말을 듣곤 진구를 때리기 위해 무섭게 달려옵니다. 진구는 이번엔 퉁퉁이에게 터치를 하고 퉁퉁이는 자기 자신을 때리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만화에선 가벼운 죄를 떠넘기는 정도였지만 살인, 절도 등 큰 죄를 짓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소름 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여름방학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숙제 안 했다고 혼나는 진구. 도라에몽도 진구를 제대로 감시 못했다며 같이 혼납니다. 책상 앞에 앉은 진구는 자신의 머리가 나쁜 탓을 하는데 이슬이만큼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 바꾸는 도구를 달라고 하죠. 꽤 징그러운 진구의 요청에 당황하는 도라에몽. 진구는 설마 그런 도구가 있겠냐고 하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곤 마당에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오른쪽 캡슐에 들어가라고 하고 자신은 반대편 캡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꿀 인체 부위를 누르는 도라에몽. 그러자 둘의 머리가 바뀌었는데요. 강철의 연금술사의 키메라가 생각나는 장면이네요. 기괴한 모습을 하곤 재밌다는 듯이 웃는 진구와 도라에몽. 진구는 머리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슬인의 집에 방문하는데 뭔지는 말하지 않고 부탁할 일이 있다며 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 사이 뒷산에 도구를 세팅하는 도라에몽. 마당에서 하면 되는 걸 굳이 산까지 가는 것도 의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본심을 말하는 진구. 진구는 이슬이에게 잠깐 동안만 머리를 교환하자고 부탁하지만 이슬이는 정색하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진구와 도라에몽의 간곡한 부탁에 넘어가는데요. 기계 속에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는 이슬이. 결국 진구와 이슬이의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슬이가 돌아간 후 도라에몽은 긴 다리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진구는 몸 주인인 이슬이의 허락도 안 받고 다리를 바꿔주죠. 마을을 돌아다니던 도라에몽은 비실이를 만나 다리 자랑을 하고 비실이는 쭉쭉 뻗은 긴 손가락을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결국 팔도 바꾸고 점점 더 기괴해져가는 진구와 아이들. 비실이는 퉁퉁이를 만나서 예쁜 손을 자랑하고 퉁퉁이는 진구에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결국 이슬이 몸은 조각조각 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몸은 퉁퉁이가, 팔은 비실이가, 다리는 도라에몽이 가지게 됐죠. 사실을 알게 된 이슬이는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결국 다들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만화라서 아무렇지 않게 봤지만 실제였다면 꽤 기괴한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